안녕하세요. 굿모닝 GBC 애청자 여러분. 박트리오 바이올리니스트 박윤재입니다. 벌써 2월의 마지막 화요일이네요. 지난주까지 비가 많이 왔죠? 어제부로 캘리포니아에 가뭄이 많이 해소가 되었다는 희소식을 접해서 기분이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이 담비와 같은 촉촉한 음색과 완벽한 테크닉을 지녔던 음악가죠. 파가니니 이후 최고라는 찬사를 받으며 연주자로서 그리고 작곡가로서 불꽃과도 같은 삶을 살았던 19세기 후반을 주름잡은 가장 아폴론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의 이상인 스페인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 겸 작곡가인 파블로 사라사테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944년 3월 10일 스페인의 팜플로나에서 태어난 그는 밴드의 악장이었던 그의 아버지에게 5살 때부터 바이올린을 배웠고 8살이 되어서는 이미 대중 앞에서 연주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기량을 갖추게 되면서 마드리드 음악원의 장학생으로 진학하게 됩니다. 10살이 되던 해에 스페인의 이사벨라 여왕으로부터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을 하사받았고 2년 후인 1856년에는 여왕의 특별한 관심과 후원 아래 파리 음악원으로 유학을 가게 되죠. 파리 음악원에 입학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그는 1등상을 받으며 바이올린 과정을 졸업하지만 곧바로 음악원을 떠나지 않고 2년 정도를 이론과 화성학 공부에 할애하며 자신의 시대를 준비하면서 작곡가 수업도 병행을 하는데 이때 그의 나이가 고작 15살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였던 비니압스키와 아우어가 영지로 삼았던 러시아나 요하임이 황제처럼 군림하고 있던 베를린에서는 물론이고 맥켄지의 협조곡을 초연하게 되는 영국에서도 사라사테는 이제 자신이 비니압스키의 다음 시대를 열어갈 새로운 강자임을 선포했으며 모든 사람들이 그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죠. 이런 그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있었는데요. 바로 천재라는 수식어였습니다. 고난과 노력의 흔적이 느껴지지 않은 테크닉적인 완벽성 때문에 연주가 끝난 후에 비평가들은 그에게 천재라는 칭호를 썼는데요. 그것에 대해 사라사테는 내가 천재라고? 37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14시간씩 연습했는데 라며 언짢아 했답니다. 사람들은 천재라는 말을 비단 음악계뿐 아닌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에게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 천재라고 불리우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남모르는 노력의 결과로 그 분야의 1인자가 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음악을 하다 보니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 참 많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덕분에 끈기도 생기고 또 꽤 많은 신앙적 경험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는 진주, 이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도 그렇대요. 조개 속에 들어온 모래 때문에 아파하면서 또 그 모래를 밀어내기 위하여 흘리는 눈물이 모여서 굳어진 게 바로 이 아름다운 진주랍니다. 우리 GBC 애청자 여러분도 최고를 향해 가기 위한 남몰래 흐르는 값진 눈물을 많이 많이 흘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젊은 분들은 더더욱이요. 오늘은 일명 노력형 천재 음악가인 사라사테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죠. 시고네르 바이젠, 쥐프시 에어를 박트리오 바이올리니스트인 저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값진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박트리오 바이올리니스트 박윤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